자, 8과입니다. 중2 동아 이윤 8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Pride of Korea죠. 한국의 자랑이라는 제목입니다. 탈춤도 나오고 탈도 나오고. 자, 주요 학습 내용 2과에 의사소통 기능과 언어 형식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언어 형식은 문법이고 의사소통 기능은 자, 뭐 대화문이죠. 핵심 내용이 허가 여부를 묻을 때 이제 Is it okay to sit here? 여기 앉는 거 괜찮습니까? Sure, go ahead. 어서 하세요. 괜찮아요. 라는 뜻이죠. I'm afraid. 거절할 때 I'm afraid not. 유감인데 안 돼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금지할 때는 이제 Sitting is not allowed. 앉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여기 앉으면 안 돼요를 이야기하는 거죠. Sitting is not allowed here. 자, 그리고 문법인데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있을 때, 자, 그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간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간접 의문이라는데, 간접 의문이라는 거는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있다. 간접 의문이고, 자, 문장의 어순이 의주동입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그럼 직접 의문문은 Who are you? 이 직접 의문문이죠. 누가, 넌 누구냐? 어순이 어떻게 됩니까? Who are you? 의문사 다음에 동사 주어죠. 이게, 자, 문장의 중간에 I don't know를 앞에 붙여버리면 Who are you가 아니라 Who you are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간접 의문문은 그게 출발점입니다. 의주동의 어순으로 간다. Please tell me how you found them. 어떻게 그거를 찾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because of가 있죠. 뭐뭐 때문에라는, 자, 이거는 전치사죠. 뭐 때문에 of가 있습니다. of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자, 이거는 전치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받을 수 없고 명사나 또는 동명사만 받습니다. 주어 동사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 동사 즉 문장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because만 있다. 이거는 접속사거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나와야 됩니다. 뜻은 같단 말이야, 이게. 많은 한국인들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궤라는 거에 대해서, because of your book, 너의 책 때문에. 자, your book이라는 명사 하나 딸랑 나왔을 때, because of를 쓴다라는 거. 자, 이거 문법입니다. 자, 바로 문법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잠깐, 페이지의 98페이지를 표기 바랍니다. Grammar 핵심 노트라고 돼 있죠. 98쪽.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 자,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의 어순이다. 이것만 지켜주면 돼요.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다.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다. 의문사 주어 동사 다 똑같이 연결되고 있죠. 근데 의문사 다음에 동사네. 이거 주어 아닙니다. 목적어입니다. 자, 조심합니다. I don't know who stole my camera. 누가 내 카메라를 훔쳐갔는지, 카메라들이죠. 훔쳐갔는지, 목적어입니다, 카메라가. 그래서, who my camera stole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주어라는 의문사 다음에 주어가 와야 되는데, 왜 지금 주어가 없고 동사가 나왔냐. 원래 주어라는 게 해석 자체가, 은, 는, 이, 가로 해석되는 게, 이게 주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죠, 지금? 이게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느니가로 해석되는 게 주어니까. 나는 모르겠다. 누가 내 카메라를 훔쳐갔는지. 자, 반대로 위에는 의주동에서는 이제 나한테 말해줘. 손님들이 언제 도착할지. 그 책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자, 무엇을 가게에서 구입했는지. 자, 주어가 다 따로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입니다. 누가라고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의주동의 어순에서. 그리고 또 하나, 자, what time이나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much, 얼마. 의문사가 구로 쓰이는 경우에는 하나의 의문사로 취급해서 간접 의문문의 어순에 따른다. how much 같이 다 같이 나오나. how 형주동의 어순입니다. 이때는 let's ask her, 그녀에게 물어보자. 그 모자가 얼마인지를.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의문사 동사의 어순순인데 who 누가 먼저 왔는지 요거 조심합니다. How much 같이 간다. How long 이런 거. 자, 한 단계 더입니다. 이번에는 간접 의문문이 자, 이거 중요합니다. think나 believe나 guess 등의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의 목적으로서의 경우에는 의문사를 문장의 맨 앞에 쓴다. 의문사 제일 앞에 쓰는 거야. 어떤 경우에 동사가 think 동사가 나왔을 때 think believe 적으세요. guess imagine 자, 이게 나오면은 의문사를 문장의 제일 앞에 씁니다. 의문사를 글씨가 이상한 의문사를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옵니다. 자, 중간에 동사가 think, believe, guess, imagine 나오면 think, believe, guess, imagine, think, be gay, 의문사 앞으로 뺍니다. think, believe, guess, imagine이 나오면 think, be gay 기억하세요. think, be gay, think, believe, guess, imagine.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Tell me why you were late겠죠? Why 네가 왜 늦었는지를 말해라. She knows 그녀는 알고 있다. Where he is from. Where 어디에서 그가 왔는지.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다. How long she will stay?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가 머무를지 나는 알고 싶다. 다음 문장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쓰세요라고 돼 있죠. Where were you last night? 너 어젯밤에 어디 있었지? I wonder를 앞에 붙입니다. 그러면은 where you were last night이죠. 물음표 안 붙이죠? I wonder where you were last night. 나는 궁금하다. 네가 어젯밤에 어디 있었는지. 요거 조심합니다. 자, when does the class begin? 의수동의 어순 I know. When the class. begins입니다. 어라? 의주동인데 의문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does 쓰지 않습니까? The class does begin이 아니죠. 그냥 begins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주어 동사의 어순이잖아. 이걸 의문사의 의문문의 어순으로 직접 의문의 어순으로 만들면은 이게 동사가 일반 동사기 때문에 when does the class begin이고 자 이게 다시 평소문의 어순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가면은 when 자, the class하고 does begin이 합쳐지는 거야 일반 동사일 때. 그래서 begins가 되는 겁니다. When the class begins.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Who did 동사 나왔죠? Who did you meet yesterday? 너는 누구를 어제 누구를 만났니?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래? Who? 자, 그다음에 네가 누구를 만났는지 Who you did meet 합쳐지는 거죠. Met yesterday. 이렇게 되죠. Can you tell me who you met yesterday? 라는 거.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because of는 좀 수월하죠. 이게 전치사입니다. 뒤에 주어 동사를 쓰면 안 돼요. 즉 문장 쓰면 안 돼요. 많은 한국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의궤에 대해서. Because of your book, 당신의 책 때문에. Because of the loud noise, 자, 큰 소리 때문에 I couldn't sleep last night. 어젯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던. The game was cancelled. 게임이 자, 취소되었습니다. Because of the storm, 폭풍우 때문에. 자, 뒤에 다 명사를 받고 있죠. because of 다음에. 하지만 because 나왔습니다. because는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죠.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한 단계 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에는 because of 말고 또 똑같은 게 due to, thanks to, 뭐 때문에, 뭐 덕분에. 접속사, 뭐 because랑 같은 거는 since 뭐뭐 때문에, as 뭐뭐 때문에 등이 있다. The game was delayed due to 뭐뭐 때문에, because of. 자, bad weather, 나쁜 날씨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Thanks to 뭐뭐 덕분에죠. 뭐 또는 뭐 때문에 해도 됩니다. 그의 닭고기 수프 덕분에 나는 훨씬 나아졌다. Since가 뭐뭐 때문에죠. 자, 뒤에 주어 동사를 받고 있습니다. As도 때문에 Tom은 굉장히 피곤했기 때문에 그는 잠자리에 빨리 들었다.
단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We got into trouble. 우리는 곤란에 졌습니다. My mistake. 나의 실수 때문에. I like Andrew because of. 때문에 그의 정직함 때문에. 앤드류를 좋아합니다. She was late for school. 그녀는 학교에 늦었습니다. She missed bus.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있습니다. Because 들어갈 자리고. 빈칸에 because 또는 because of를 쓰세요. A to say, because of죠. The heavy traffic. Because of고. 이거는 because죠. 이렇게 됩니다. 자, 또 이어서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넘기세요. 페이지 106쪽을 펴기 바랍니다. 106쪽. 자, an interview with Mr. Dr. Park 병선. 자, 닥터는 이제 의사가 아니라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자, 닥터라고 합니다. 박병선 박사와의 인터뷰입니다. 제목이 박병선이란 사람. 자, 날짜 앞에 on 쓰는 거죠. on May. 자, 읽을 때 27th. 날짜 읽을 때는 서수로 읽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th 붙이는 거죠. 21일 같으면 21st를 쓰는 거고. 자, 5월 27일에 2011년 297 books of 의궤. 의궤, 자, 297권의 의궤라는 것이 이게 모음이죠. Royal Books, 왕실의 책에 대한 모음인데 동격의 신표라고 부릅니다. 즉, 왕실 책을 모아놓은 297권의 의궤라는 책. 자, 어떤 책인고 하니, The French Army Took. 프랑스 군대가 1866년도에 가져갔던 왕실의 자, 책을 모아놓은 의궤라는 297권의 책이 한국에 came back to Korea. 다시 돌아왔습니다. The person behind this return, behind, 뭐뭐 뒤에 있는, 이러한 반환이죠. 반납 뒤에 있는,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은 닥터 박병선. 자, 박병선 박사였습니다. 박사입니다. 역사학자입니다. 어떤 학자? Spent her whole life searching for Korean national treasures abroad. 자, spend 동사 중요합니다. Spend는 항상 시간이나 돈 이야기만 하고, ing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스펙의 시간 ing입니다.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그녀의 평생, whole life를 찾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국가 보물을, 즉 국보를 찾는데, 한국의 보물을 해외에서 찾는데 시간을 보냈던 역사학자인 동격, 사람 다음에 심표 나오면 동격입니다. 박병선 박사님. 이 바로 이러한 반납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인터뷰 내용이죠. Can you tell me how you became interested in 의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Interested는 항상 in을 대고 다닙니다. 어떻게 의궤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자, 그러자 I studied history in college. 제가요,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걸랑요. I went to France to continue my studies in 1955. 저는요, 프랑스에 갔어요. 계속하러 나의 공부를 1955년도에 한국이 굉장히 가난했던 6.25 직후에 자, 좀 힘든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죠. As you know, 여러분도 알다시피 The French Army took 프랑스 군대가 가져갔어요. 많은 우리의 보물들을 1866년 자, 6륜에 가져갔습니다. I wanted to find them. 저는 원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내려고.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I was studying there. 내가 거기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의궤가 왕실의 책이죠. 자, 의궤가 그것들 중 하나입니다. 이때 뎀이 가리키는 거는. 자, 뎀이 가리키는 거는 Many of National Treasures. 자, 많은 한국의 보물들이죠. You found
297 books는 이게 뭐 이게 이 National Library of France in Paris.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 도서관에서 297권의 의궤책을 찾아내셨죠. 발견하셨죠. Please tell me how you found it.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간접 의문이죠. 의주동입니다. How. 자, 의주동. 그러자 as soon as 무슨 뜻이다? 뭐뭐 하자마자. 자, 이게 on 다음에 ing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on becoming 이렇게 될수 있어. 뭐뭐 하자마자. I became researcher at National Library in 1967. 1967년 국립도서관의 연구원이 되자마자 내가 시작했어요. Look for 찾다죠. 의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After 10 years,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우, 10년 동안 찾았네. 1977, 1977년. 10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그 책들을 찾아냈습니다. I think I looked at more than 30 million books. 제 생각에. 제가 살펴봤어요. 뭐뭐 이상을. 3천만 권 책을 이상을 봤습니다. I'm sure you were very excited when you found the book. 자, 확신합니다. 당신이 정말 설레었다고. 당신이 그 책을 찾아냈을 때, 뭐뭐 할 때죠. Yes, I was. But more difficulties were waiting for me. 더 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넘어갑니다. 자, I thought.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책들이 should 해야 된다죠. 자, 수동태 나왔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뭐뭐 되다라는 거죠. 되돌려져야 된다. 한국에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my bosses at the library didn't like that idea. 자, 그러나 나의 상관들, 그 도서관의 상관들은 그 책을,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반납한다 그러니까 프랑스인 상관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They even though, even 그들은 심지어, 자, thought 생각을 했습니다. I was a Korean spy. 내가 한국인 간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fired. 불질렀다가 아니죠. 해고했다. 나를 해고했습니다. After that, 그 다음에 I had to go to the library. 나는 도서관을 가야만 했습니다. 자, 이번에 연구원이 아니라 as 뭐뭐로서죠. 방문객으로서 도서관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So it was not easy. It took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To research on 뭐뭐에 관해서죠. on이 about으로 바꿔서도 됩니다. 의궤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However, 그러나 저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For more than 10 years, 10년 이상 동안에 I went to the library. 저는 도서관에 다녔습니다. Every day, 매일매일 to finish my research. 내 연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I wanted to show people. 저는요, 원했습니다. 보여주기를 사람들에게 가치를, 의교의 가치를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소제목 The results of your research were published. 비동사 PP 수동태입니다. 출판하다의 수동태 출판되었죠. 그 결과물이 당신의 연구의 결과물이 출판되었습니다. 책으로서 1990년도 한국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became interested in 의교에 관심을 가졌죠. 당신의 책 때문에 맞습니다. 1992년 The Korean government asked 한국 정부가 요청을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다가 자, for its return 그것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297권의 책들이 이제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Before I finish this interview, 이 인터뷰를 마무리하기 전에 I would like to ask you about 찍찍. 자,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한테 찍찍에 관해서, 즉 동격의 진표죠. 책입니다. That changed the history of printing. 인쇄술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책인 찍찍에 대해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I found it. 저는요, 그것을 발견해냈습니다. In my first year at the library, 도서관 시절 바로 첫 번째 해에 발견했습니다. I knew right away. 저는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It was very special. 정말 특별한 책이라는 것을. I worked hard. 저는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프루브를 하기 위해서. 이게 뭐다? 증명하다죠.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성공해냈습니다. At a book exhibition in Paris, 1972년 파리의 자, 책 전시회에서 직지라는 책은요, 전시가 되었습니다. As the oldest book, 몸으로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서, 전 세계 가장 오래된 책으로서, 1972년 파리에서, 자, 책 전시회에서 직지가 전시되었습니다. 자, 어떤 책인고 하니, that was printed, 인쇄되어진, movable metal type가 이게, 자, 금속 활자죠. 이동식 금속 활자. 자, 이동식 금속 활자로 인쇄되어진 전 세계의 가장 오래된 책으로서 전시가 되었습니다. 자, 박 박사님, thanks to your hard, thanks to 모모 덕분입니다. 당신의 성실함, 열심히 노력한 것 덕분에 직지와 얼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 사람들이 감사히 여깁니다. 당신에게 그 점에 대해서. 자, I hope, 저는 희망합니다. People will become more interested in, 사람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우리의 보물에 대해서, 해외 보물에 대해서. 그리고 작업을 하기를. 그들의 반납을 위해서, 되돌림을 위해서 작업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본문이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이랑 자, 8과 본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시간 또 자, 단어부터 마무리를 합시다. 제첫 번째 페이지에 단어가 있죠. 자, 요거 단어 테스트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동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